일단은 문학과 표현,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쓰기 오늘은 학습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입니다. 내용 학습. 이 글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네, 무엇 때문에 겪은 일? 전화할 때 목소리 때문에 남자로 오해받은 적이 있음. 광고 전화. 또, 그리고 그 밖의 경험들 한번 먼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았으면 정답 함께 확인할게요. 이 글에 담긴 글쓴이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내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전화할 때 목소리 때문에 남자로 오해받은 적이 있음. 그래서 광고 전화에 얘가 나왔고, 또 주변 사람들과 전화, 통화해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내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봄. 또 연극이나 역할극에서 항상 남자 역할을 맡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글쓴이의 목소리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글쓴이의 생각을 빈칸에 적어봅시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그 목소리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다. 대조적이었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적어보세요. 적었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할 것이다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글쓴이 나의 생각은 낮고 굵은 내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낀다 라고 하였고 목소리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긍정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라고 하였는데요. 목표 학습으로 넘어갈게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번, 이 글을 읽고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그 까닭과 함께 써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감동이나 즐거움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 부분을 써보고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감동이나 즐거움이 아니었더라도, 어머,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쓰고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쓸 것. 빠르면 멈췄다가 여러분 생각 쓰고, 그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글에서 경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표현의 효과를 말해 봅시다. 그랬는데요. 자신의 목소리에 관해 친구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옮겼는데,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재미있었어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 외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기억나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살펴볼게요. 글쓴이의 경험과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 공감이 됨. 또 유사한 경험을 반복하여 한세 가지 정도 경험을 제시해서 주제 파악이 쉬웠다. 또는 글의 처음 부분에 목소리와 관련한 일화를 광고 전화의 예를 소개해서 흥미를 끌었다. 또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말하는 부분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싶은 말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글과 관련 지어서 쓴 것이 인상적이었다 등을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짝과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고,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독자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주제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음. 기록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친구들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써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다음을 참고하여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 가운데에서 글감을 정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내 경험 가운데 친구들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너무 커다란 감동이나 즐거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경험 중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 가운데 특히 인상적인 게 뭐가 있을까?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 소소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또 신체적인 특징이나 성격, 별명, 아끼는 것, 취미 등 한번 떠올려보고 자신과 주변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글감 소재, 나는 뭐뭐에 대해서 써야겠다.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보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글감은 그냥 간단하게 뭐에 대해서 적는 게 좋겠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음 방법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글감으로 정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봅시다 라고 하였는데요. 생각금을 활용하기,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하기 먼저 드러나고 있는데, 생각금을 활용하기 같은 경우는 글감이 목소리였다면 목소리와 관련된 사건들, 떠오르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보는데, 연극에서 내가 남자 역할을 했었고, 남자로 오해받았던 일로 어머니 친구분에게 오해받았던 거, 또 광고 전화 왔을 때 오해받았던 거 적었고, 그렇지만 자기는 목소리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도 좋고, 육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기에 맞게. 우리 글 속에서는 누가, 내가, 언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목소리 때문에 겪은 일, 남자로 오해받았던 일들, 어떻게, 낮고 굵은 내 목소리에 고마움을 느낀다. 오해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적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고마움을 느낀다. 오히려 내 목소리에 적었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에 라고 적었는데요. 여러분이 편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줄글로 쓰기라고 했는데, 얼마 전 광고 전화를 받았는데 또 남자로 오해를 받았다. 전화를 받으면 나를 내 남동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연극을 할 때에도 남자 역을 많이 맡았다. 스스로 묻고 답하기. 언제 있었던 일이지? 어떤 일이었지? 그때 내 기분이 어땠지? 느낀 점은 뭐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경험했던 일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장 간단하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그 일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뭔지 육하 원칙에 따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것 하나 사용해서 글감과 관련된 일들을 한번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셨다면 개요를 작성해 보는데요. 앞에서 마련한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처음 부분에, 중간에, 끝부분에, 대개 이제 끝부분에는 그 일을 통해서 느낀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요. 처음과 중간에는 그 일의 사건을 순서대로 쓰기도 하고, 또는 순서를 뒤집어서 처음 부분에 가장 인상적인 것들을 우리 글쓴이가 대화체로 썼던 것처럼 그 대화체로 먼저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가장 이렇게 우리가 소설로 치자면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앞부분에 적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끈 이후에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차근차근 글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글을 쓰는 게 좋을지 처음에 어떤 내용을 배치해야겠다. 중간 마무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적으셨다면 간단하게라도 친구들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써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몇 줄이라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등교하면 원고지에 직접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쓸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학교에 오게 되면, 감동을 주는 글쓰기 외에도 여러분이 그동안 매 주별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잖아요. 그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 선정해서 독후감도 쓸 거고, 시화나 감상화도 한번 그려볼 거고, 그리고 명함 만들기도 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도 해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짧게라도 글을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찍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껏 살면서 인상적인 일 하나 떠올려서 한번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